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이라이프의 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요리는 뭐냐면, 예, 요거는요 요리라고 할 게 또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요번 영상은 좀 먹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요리를 이제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재료가 많이 남잖아요 여러분께서. 요거 남은 재료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요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요리가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팍 떠오르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니기리를 먹을래요. 오니기리 오니기리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니기리인데 제가 그냥 제가 직접 줘가지고 먹는 것 뿐인데, 제 냉동실에 카츠오가 냉동실에 있더라고요. 요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거기도 하는데, 냉동된 카츠오, 카츠오가 그 한국말로 뭐죠? 가다랭인가요? 가다랭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삶아가지고, 그 여러분들 아시죠? 트나마요 아시나? 트나마요, 트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튀어나죠 영어로 하면은. 일본말로 보통 트나라 그러는데, 트나는 뭐냐면 참치, 그 다음에 마요는 마요네즈. 그래서 보통 요게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김밥 팔잖아요. 오니기리 이렇게 삼각김밥 팔잖아요. 거기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오니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마요네즈랑 섞여 있는 거 아마 한국에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참치로 만드는 게 맞는데, 요렇게 이제 카츠오가 있으면요 카츠오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만들다기보다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어떤 먹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한번 할 텐데, 그래도 기왕 만드는 거 뭐 오니기리 하나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오늘 마침 저 슈퍼에 가니까 그 명란젓이 팔더라고. 아, 명란젓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그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명란 오니기리도 같이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그냥 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먹방이 되는 듯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신라면. 요거 제가, 야, 요거 딱 보는 순간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것도 신라면. 요거를 그 오니기리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그 요거 오니기리하고 한번 먹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한국 인스턴트를 대표하는 요거, 일본에서 파는 신라면은 과연 어떤 맛일까?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가다랭이, 가다랭이 맞죠? 카츠오. 요거 제가 아까 살짝 해동을 시켜놨어요. 아직 조금 살짝 얼었는데 요걸 냉동실에서 꺼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명란젓 요거, 요거는 좀 먹기 좋게 잘라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삶아야 돼요. 이거 요거는 삶기 전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가다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 데 있잖아요. 요거는요 좀 희생을 시켜줘야 돼. 요거는요 안 써요. 오니기리에는 요거는 그 비린내 같은 게 날 원인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쪄주세요. 자, 그럼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익히겠습니다.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한 5분 정도 삶은 것 같아요 약불로. 자, 그러면 어디 익었나 볼까. 아뜨 다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요거 요렇게 건져가지고 살짝 식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어느 정도 식었거든요. 그럼 아직 좀 따뜻한데 잘게 이렇게 부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제 들어갈 게 마요네즈죠. 마요네즈 요거는 큐피, 일본의 큐피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마요네즈입니다. 그냥 요거로 그냥 너무 많이 넣어? 이 정도 대충 넣고. 이게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가다랭이가 이게 기름기가 없잖아요. 이게 퍽퍽하잖아요 이렇게 익히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브라
그 마요네즈에 그 기름이 들어가야 이게 맛있잖아요, 그쵸? 참 요거 생각하는 사람 참 대단해.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요렇게만 하면 또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리하는 사람이 요렇게 끝낸다면 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츠유입니다. 츠유, 츠유를 간을 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오리지널이 선생이 되니까. 그리고 요거 잘 맞아요, 진짜 잘 맞습니다. 진짜 카소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소 또 카소 아주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춰보세요. 자, 맛을 좀 조금 더. 그리고 설탕을 조금만 넣을게요, 여러분. 설탕,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거 달달해야 돼. 설탕은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좀 들어가야 좀 깊은 맛이 나고 맛있더라고. 야, 진짜 맛있다. 만능 마요네즈하고 만능 튀유. 야, 이거 뭐. 야, 이 포장지가 이게 이렇게 원래 잘 나왔나? 포장지가 되게 좋다. 카운트 이런 거야? 야, 이거. 재질이 되게 단단하다, 이거. 자, 그럼 여러분 라면이 익기 전에 얼른 오니기리 만들게요. 오니기리. 듬뿍 듬뿍 넣어가지고 자, 멘타이코 하면 되고. 자, 명란젓. 명란젓을 좀 작게.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이 뭐였더라? 좀 쭈글쭈글해졌네. 아, 빨리 먹어야겠다. 타라코. 맛있다. 아, 언제나 먹던 그 맛이에요. 아, 맛있다. 맛있나? 아. 요거는 그리고 메론이거든요, 메론. 메론 조그만 거 있는데, 그 스케몬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걸 시범용으로. 올해는 제가 영상으로 못 꾸며드렸는데, 내년쯤에나 꾸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게 실험 단계였어요. 그래서, 원래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맛있다. 근데 요거는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맛있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되면은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메론. 아우, 맛있어. 메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밥반찬보다는, 뭐랄까. 그냥 술안주로 그냥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단맛도 있고, 그리고 메론, 그 메론하고 참외 사이?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짭조름하게. 와, 뭐야? 야, 뭐 이거 뭐. 아브라가 뭐. 아유, 불겠다. 빨리 먹겠다, 이거. 신라면. 간 어떤 맛인지. 야, 이거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신라면. 아. 아, 진짜 맛있다. 아, 매워. 아, 매워. 이렇게 매웠나? 아, 맛있다. 야, 굿입니다, 굿. 아우, 요거 참 좋아. 이거 하고 또. 야, 요거 옛날에 먹던 그 맛인데 조금 뭐랄까 의외로 그 조미료 맛이 약하네. 옛날에 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매운맛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그 한국에 먹던 그 깊은 맛 같은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바뀌었나 맛이. 야, 그래도 뭐 충분히 맛있습니다. 어우, 이렇게 맵다. 이게 매운 거고요. 마요네즈하고가 잘 맞네. 그래, 표고버섯이 꽤나 크네. 그리고 많이 들어있네. 아, 어우, 시원하다. 야, 여기 김치 맛있으면 그냥 딱인데. 아우, 시원하네. 아, 아우, 덥다. 아우, 잘 먹습니다, 아줌마. 야,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었네. 진짜 맛있다. 아예? 아, 감사합니다. 어우. 어이, 토마토를 주셨어. 아, 토마토 이카시마라고? 아, 예. 야, 이거 뭐. 어, 토마토 맛있네요. 이거 어디서 딴 거야? 아, 거기서? 야, 역시 시장에서 파는 건 달라. 아, 토마토를 먹으니까 좀 낫다. 아, 오랜만에 먹은 거. 아, 매워. 아, 잘 먹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먹방식을 꾸며봤는데 오늘은 뭐 전혀 요리가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요리 가지고 올 테니까 너무 낙심 마시고요. 별 볼 일 없는 영상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